회복, 통증, 일상생활, 환자분들이 라식에 대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M비안과 검안사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력교정술 중 라식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라식은 어떤 수술인가요? 라식은 레이저 시력교정술의 한 종류로 각막 절편을 만들어 뚜껑처럼 연 뒤 레이저로 각막 실질을 제거한 후 다시 절편을 덮는 수술입니다. 예전에는 이 각막 절편을 칼날로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레이저로 만들기 때문에 칼날로 수술할 때의 부작용도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각막 상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는 상처가 거의 없어 약간의 이물감을 제외한 통증은 거의 없고 회복이 빨라 바로 다음날부터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술입니다.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술 전 점화음 마취를 통해 마취를 한 후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는 통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눈부심이나 약간의 뻐근함과 통증, 눈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다음날부터 통증이나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라식 후 회복은 언제 되나요?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수술 시 만든 각막 절편은 단 몇 시간 만에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출근, 등교, 외출, 운전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눈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세안, 머리 감기 등은 수술 후 2-3일 후부터 가능하며 화장, 가벼운 운동 등은 수술 1주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격한 운동, 음주, 펌, 염색 등은 수술 한 달 후부터 가능합니다. 라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은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다음날부터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수술 초기에 눈을 심하게 다치는 등 강한 충격을 받으면 수술 시 만들었던 각막 절편이 밀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라식에 대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SMB 안과에서 73가지 검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수술을 만나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